시작할게요. 143페이지 보시면 수질환경화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은 환경화학, 수질환경화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뭐 용해도에 대한 개념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고체 용해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과 기체 용해도, 그 다음에 pH, 뭐 완충작용, 완충용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한 번씩 말씀드렸던 뭐 산화반응, 환원반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파트가 이제 수질환경화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3페이지에 있는 용해도 볼게요. 근데 그냥 여기 고체 용해도라고 쓸게요. 고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고체 용해도와 관련되어 있는 인자라서 고체 용해도라고 조금 써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냥 읽고 그냥 이거 외우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러면은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는 있겠지만 이해 안 되는 상태로 하다 보면은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평형에 대해서, 화학평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그래서 화학평형이라는 걸 보시면 A라는 물질이 쉽게 B라는 물질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A라는 물질이 반응물, B라는 물질이 생성물이라고 했을 때 A라는 물질이 반응에 의해서 B라는 생성물을 형성을 하고 반대로 역반응으로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A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정반응과 역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의 그 속도가 같았을 때를 우리가 화학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았을 때 그때를 우리가 화학평형이라고 하며, 이때 평형에 관계하는 상수를 평형상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화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6대6 평형에 관계하는 상수를 평형상수 K라고 쓰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평형상수는 고체 용해도랑은 조금 이따 상관관계가, 평형상수 자체랑 관계가 있는 것보다는 평형상수를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것으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들어놓기만 할게요. 그래서 평형상수는 계산을 할 때 얘가 반응물이고 B라는 물질이 생성물이라고 하면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몰 농도의 곱 분의 생성계, 그러니까 생성물의